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잭슨 오디오에서 네. 신작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잭슨 오디오의 옵티미스트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코리 웡은 옵티미스트를 자신이 사용했던 페달 중 가장 다재다능한 페달이라 칭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크런치한 리듬 사운드부터 강한 솔로 사운드까지 모든 드라이브 레벨을 커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옵티미스트 OD1에는 클론의 미드 범프 서킷이 장착되어 있으며 OD2에는 넓은 레인지의 플랫 리스폰스 오버드라이브 서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디언 채널에는 현존하는 오버드라이브 페달 중 최고의 제품으로 불리우는 클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요. 잭슨 오디오는 이 전설적인 페달의 회로를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재현하였으며 연주자들이 찾고 있는 톤을 제공하기 위해 게르마늄 다이오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넓은 레인지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위해 바이패스가 가능한 EQ 회로를 추가하였고요. OD2 채널은 OD1의 미드 포커스 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완벽하게 플랫하게 설계되어 리듬 연주에 적합하다라고 하네요. OD1을 부스트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보다 강력한 오디언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옵티미스트의 EQ 섹션은 싱글 코일 픽업과 험버커 픽업 사용 시 각각 픽업의 주파수 대역을 강조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EQ 섹션은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앰프에서 완벽하게 클린한 톤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잭슨 오디오 특유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클린하게 이 사운드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각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3밴드 EQ, 모든 채널의 고, 중,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풋스위치, 각 채널을 온오프하며 두 개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EQ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Q를 사용할 연주자들은 두 개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 이 EQ에 이렇게 풀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 블룸의 사용 방식과 똑같네요. 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는 EQ 없이 바이패스로 위에 있는 노브들만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 거야 하시면 과감하게 이렇게 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뭐랄까 잭슨 오디오답게 설계가 된 페달인 것 같고요. 이런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연주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설계를 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클린 사운드가 좋지? 아 오늘은 4단으로 했기 때문에 네 OD1 채널입니다. 네. 확실히 좀 엄청 두텁고 소리가 되게 묵직해지는 게 있고 앞으로 굉장히 쏟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클론 센타우르의 복각된 페달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잭슨 오디오에서 생각하는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를 잘 녹여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그냥 OD2 채널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채널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긴 달리죠. 하지만 이 잭슨 오디오 특유의 화사하고 시원하고
쏟아지는 듯한 느낌은 두 채널 다 주고 있다. 근데 이게 성향이 굉장히 달라서 네네네. 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코리형도 다재다능한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연주자가 원하는 특유의 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잘 포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두 채널을 합쳤을 때 사운드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번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한 채널 같은 경우는 힘이 있고 빡 튀어나오는 반면에 되게 무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둔탁한 느낌이 나고 그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묵직하진 않지만 하이가 굉장히 맞습니다. 되게 많이 강조돼 있고 살짝 좀 미들이 좀 눌려 있어서 이렇게 EQ가 이렇게 파인 느낌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 덩치가 꽉 찼죠. 그래서 지금 기타가 완전 미친 듯이 앞으로 쏟아지는데 아마 이 두 채널 같이 쓰고 상황에 따라 너무 뭐 예를 들면 너무 힘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화사하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가 알아서 빼줘라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하나의 페달로 두 개 페달을 산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어떤 EQ 세팅이 된 페달 두 개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켜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밑에 EQ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EQ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EQ 요런 또 상황에서 내가 EQ를 내가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체인지하고 싶을 때 밟아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되게 바람속 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타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지금 스트레이시지만 내가 레스폴로 갔는데 좀 더 하이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EQ를 순간적으로 발동시켜서 트레블을 더 당겨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솔로를 쳐야 되니까 미들이 좀 확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착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미들을 밟아서 그 소리 자체를 확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뭐 왜 다재다능하다고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각 채널을 조금씩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OD1에서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서 네. 네네. 아까 은총 씨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EQ를 켜서 미들 때하고 조금만 더 네. 높여보는 방식으로 오히려 좀 소리가 말대졌네요. 이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꺼주시고요. 네.
제가 순간적으로 켜달라고 할 때 사인들이 막 켜져요. 코드워크를 할 때든 EQ를 밟아서 단음을 연주를 할 때든 이 힘으로 따졌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진짜로 여러모로 굉장히 다재다능하다가 채널 2에서 게인을 높였을 때 사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두 채널 다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12시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2시로 뒀을 때는 이 지금까지 이 정도의 매력은 못 느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게인이 올라가니까 이 페달의 그 가지고 있는 이 코어가 갑자기 확 살아나면서 오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똑같이 중간에 밟아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두 채널을 다 키고 EQ까지 킨 상태로 톤을 만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채널 2는 게인을 좀 줄이고 볼륨을 조금씩 줄인 다음에 미들레인지랑 하이도 조금 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잭슨 오디오의 제품을 다룰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일반 기타를 조금 하이엔드 기타처럼 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근데 이 친구도 그런 성향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정말 하이게인 드라이브를 제외한 이 연주자들이 오버드라이브에 바라는 모든 사운드를 좀 다 담고 있다. 근데 그 사운드 자체가 텁텁하거나 멍청하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굉장히 화사하고 시원한 사운드를 담고 있다. 이 이펙터 케이스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네. 독특한 점이 이 옵티미스트가 나오면서 이 동일한 그 기판을 가지고 있는데 케이스만 다른 모양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이 같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격이 같습니다. 가격이 같기 때문에 디자인은 자신이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 코리옹이랑 같이 이 이펙트 한번 정말 많이 팔아보자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리뷰 들어가기 전에 아 이거 과연 좀 되겠는가 라는 조금 의심을 했지만 잭슨 오디오라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기대를 해보고 가보자고 했는데 이게 솔직한 말씀으로 기대보다 훨씬 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보다 훨씬 위인 것 같고 이게 쓸 때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쓸 때도 많고 지금 방금 마지막에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백킹을 할 때는 하이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레벨 자체를 낮춰놨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EQ도 좀 들리고 근데 이제 이 자체로 더 트래블이 부스팅이 되면서 솔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이 기타도 어쨌든 팬더고 싱글 기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리어 픽업으로 갔을 때 너무 하이가 깽 거리는 소리 때문에 솔로잉 할 때 되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귀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혹은 조금이라도 EQ가 잘못되면은 뭘 치는 것 같은데 뭘 치는지 잘 모르겠는 듯한 이렇게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지금 EQ를 마지막 조절해 주면서 그 너무 귀를 쏟는 더 디테일하게 물론 제가 잡을 수 있겠지만 더 귀를 때리는 그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미들로 하여금 앞으로 더 튀어나오게 해서 소리는 되게 말다고 부드럽게 잡아줘서 리어 픽업부터 프론트 픽업까지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솔로잉에서 훨씬 더 감미로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이게 진짜로 그 팝 트렌드에서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점 부분들인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근데 페달 3개 한꺼번에 그쵸, 산다고 맞아요, 생각하면은 저는 또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비싼 건 또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20만원짜리 페달 3개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줄여져 있고 보드에서 많이 차지 안 하고 이랬을 때 이 페달 하나 올려가지고 등치 큰 페달 3개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성비가 또 있다. 이렇게 또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청 씨 먼저 이 옵티미스트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2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어쨌든 연주자들 특히나 이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이 연주자들의 고민들이 최근에 이제 뭐 저도 뭐 대한민국의 모든 기타리스트들이랑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보드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팩트함 뭐 풀과 뭐 기타함에서도 뭐 렉함에서 계속 이제 하는 말인데 무대 위에서 계속 앰프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 하나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드가 조금 원래 보드가 좀 축소됐었거든요. 다시 좀 한번 좀 축소되는 그 판이 오다가 다시 좀 커지고 있어요. 요즘은 막 2단으로 쌓고 있거든요. 요즘 뭐 SNS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2단 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깔고 거기에 애들은 그냥 켜놓고 닫아버리고 위에 이제 자주 바꿔야 되는 거 올리고 미디 컨트롤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뭐 오리진에서 이제 앰프까지 되는 이제 페달 뭐 아니면 혹은 이제 코드 코텍스 같은 애들 아니면은 뭐 캠퍼 그냥 아예 스테이지 사가지고 아날로그 페달 몇 개 물려서 이런 식으로 좀 요즘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아날로그 페달을 어쨌든 올려야 되는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드가 너무 커집니다. 물론 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땡이긴 한데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앰프는 우대에서 준비해 주는 거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고 가는 지금 결국 또 커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페달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면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반가할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솔루션. 이 굉장히 뭐랄까 오버드라이브가 가져야 할 모든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이게인 사운드를 제외하고서 이 로우게인부터 뭐 자연스러운 클린 부스터 그리고 뭐 프리앰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쵸? 굉장히 다재다능한 페달이고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진짜 세 개의 페달을 뭐 EQ까지 합치면은 뭐 수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겠지만 멋진 세 개의 페달을 하나에 잘 담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멋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잭슨은 잭슨이다. 네, 그 갑자기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가 나타난 듯한. 근데
뭐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좀 그런 애가 나타난 느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잭슨 오디오 2022년에도 멋있는 제품으로 저희를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이 뭐 신작이 나온 마당에 네.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우습지만 다음 제품이 또 기대되는 브랜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 내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